기상청에서는 언론인 기상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온 대한디입니다. 7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는데요. 요즘 전국이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에어컨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자칫 사용을 많이 하면 전력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생활 속 작은 실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이나 회사에서는 쓰지 않는 전자기기 플러그는 뽑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5시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많이 넣으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60% 정도만 넣어두는 게 좋고요. 밥을 할 때에는 전기밥솥보다 압력솥이 더 좋습니다. 전기밥솥을 이용할 때에는 장시간 보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월 다섯째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 7월 2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라매병원 안과의 김석환 교수는 자외선과 관련된 안과 질환을 주제로 언론인 기상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눈의 질병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눈의 구조부터 안구 표면, 수정체, 망막 질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질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 때문에 발생하고 발병 시 어떤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